지금부터 2018 성북구 청소년 자유발언 때를 시작합니다. 성북구 청소년 자유발언 때는 청소년의 불특정 대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소신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발언 때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용기인 동시에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작은 참여입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소리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딱딱한 지식 전달에서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학교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활동이 학교 밖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달라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요. 만약 진정한 의미의 학교가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곳이라면 학교 밖 어느 곳도 또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여 경험하고 중요한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구청에 전달하고 싶다면 먼저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성북구 소속으로 성북구 구정참여단, 성북구 청소년의회 등의 많은 기관도 설립이 되었지만 그 참여율은 제가 생각해도 아직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성북구에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직접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 모두 마찬가지로 논리적이며 수용할 가치가 있을 때 존중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돈을 무기로 다수의 의견을 꺾는 것은 그 의견이 수용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판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서적을 하나 찾아 읽어보는 것, 매주 수요일 안국역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들러보는 것,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작은 후원을 하는 것,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 가보는 것, 소녀상 건립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나비 전국행동에 동참하는 것. 이 밖에도 펀딩을 열고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 안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평소 자신이 마음속에 담아놨던 말들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할 말이 있는 청소년들이 모였는데요. 고마운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뭐 친구들, 사회나 그냥 누구에게나 할 말이 있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자유 발언 때라서 자유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 모였네요. 일단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던 것 같은데 학교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자유에 관련된 부분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들을 많이 얘기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수준 높게 한 친구가 정경 유착에 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줬고 저도 사회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자유발언 때 프로그램 신청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현장 신청해준 친구들도 많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이렇게 즐겁게 되게 친구들과 다 같이 끝낼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